자, 일의 언어는 우리 평상시 언어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내 생애를 자기 중요하거든요. 왜? 내가 사업을 딸 수도 있고, 내가 강의를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사실은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일이지만 이 강의가 저는 인플루언서의 기능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강사 과정할 때도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인플루언서의 개념에.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강의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하나, 내 직장을 구할 때, 심지어 면접을 볼 때, 또 일의 언어를 써야 돼. 일의 언어. 네. 그게, 어떤 얘기냐면요. 일반 언어하고 달라요. 일의 언어는요. 단순화해야 돼. 딱 들었을 때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단순화 작업.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걸 추천을 드리냐면요. 우리 버스 타고 가면은 이렇게 플랜카드 이렇게 붙이잖아요. 플랜카드. 저는 이제 옛날에 여기가 안 좋았어요. 턱이. 그래가지고 뭐 관절 뭐 어디 학과 뭐 치과 이렇게 하는 것에 되게 유심히 봤는데, 그런 광고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딱그 광고가 너무 들어왔어. 뭐라냐면, 턱이 아프십니까? 큰 플랜카드에 자기 병원 이름은 진짜 조그만해. 근데 되게 그게 턱이 아프십니까? 그런 거야. 나잖아.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은 말에 일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플랜카드에. 그래서 저는 내가 이름 붙였어요. 플랜카드 기법.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프랜카드에 한 문장이 딱 있어. 10자도 안 돼요, 그게. 그 안에 넣어야 돼. 그러니까 말을 항상 할때내 프랜카드 안에는 무슨 말을 넣어갖고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단순해져요. 단순하게 얘기하죠. 두 가지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언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하려고 하는데 뭐 괜찮으세요? 이렇게. 긍정 버튼으로 좀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진행 상황, 문제, 실수, 뭐 요청, 뭐 이런 상황별로 항상 긍정 버튼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긍정 버튼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라. 실수를 했을 때도요, 막 떠넘기는 거.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워크숍을 가는데, 제가 처음 담당은 강의를 안 시켜요. 처음 교육 담당은 물 사는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이제 워크숍 옛날에는 그렇게 막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갔어요. 단합을 위해서. 근데 제가 실수로 너무 체크리스트를 너무 열심히 본 나머지 물을 안 챙긴 거야. 근데 가면서 또물 찾으시는 분이 꼭 있어. 근데 딱그 순간에 이미 왔는데 물안 가져온 거야. 물안 가져온 거야. 내가 그랬을 때 그때 식겁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어린 나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막 고백을 하는 거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못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저 상사의 눈빛이 틀려. 저를 못 믿겠다는, 이제 못 믿겠다는 눈빛인 거야. 근데 내가 항상 내가 기가 눌리는 우리 선배가 있었어. 대리님이. 그 대리님은 야, 나랑 다른 거야. 똑같이 실수를, 사람인데 실수 완벽해요. 근데 제가 또더 다른 것을 준비, 더 재밌게 준비를 하느라고요. 살짝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여기 휴게소 있어요. 휴게소. 얼마나 그거를 잘 유두리 있게 잘하는지, 휴게소에 아직 총알같이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님, 제가 다른 거 혹시 제가 실수하지 않았는지 지금 미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실수했을 때 그걸 미리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은 감정이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것을 먼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실수를 했을 때에도 항상 떠넘기고, 누가 잘못했어요, 저걸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넘기거나 그러지 말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한번더 확인했다.